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담당하고 있는 곽기한입니다. 예. 여기는 주전무입니다. 우리가 주전무에서 주택관리사 25회 대비 본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본강의에 앞서서 이제 회계원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입문강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입문강의가 12강까지 있는데, 그 입문강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회계원리고 전 부분이 쪼그죠. 뭐 자산, 부채, 자본 뭐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무튼 회계원리 전반에 대한 그 핵심 요약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12강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입문 강의를 꼭 한번 들으시고 나서 이본 강의에 들어오시면은, 물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제 본 강의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문 강의는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본 강의는 이제 나무, 예, 하나하나 우리가 세부적인 것까지 또 문제 적응까지 해야 되니까 다 풀이해 드릴 겁니다. 예, 문제도 다 풀이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직접 또 풀이할 테니까 그래 하시고, 일단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강의 시간에 준비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 준비는 뭐냐 하면은, 첫째, 복습은 예습은 하셔도 돼요. 알겠죠? 꼭 복습을 한번 해 오셔야만이 지난 시간하고 이어져야 되니까 꼭 한번 복습 한번 해 오시기 바라고. 첫째, 계산기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 계산기. 요 계산기는 너무 큰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그죠?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죠. 크기, 한요 정도 크기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막 적당한, 본인 쓰기에 적당한 거. 어떤 분들은 또 휴대폰에 거기 보면은 계산기능 있죠. 그걸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휴대폰은 시험장에 못 가져다 갑니다. 그걸 연습하다가는 시험장에 그걸 휴대폰을 못 가져다 가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는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도 계산기 너무 큰거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적당한 거, 요 정도 크기, 알겠죠? 해서 내 손에 맞아야 되니까.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거, 이거 계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계산기가 해도 되지만은, 공무원 시험이 있죠. 세무직 공무원, 뭐 관세직 이런 공무원 시험에는 이또 계산기를 못 가져다 갑니다. 우리 시험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꼭 필요합니다. 그또 하나, 연습장 필요하죠. 뭐 이면지도 좋고 뭐 좋습니다. 예. 강의 시간에 여기다 그냥 적으시면서 따라오세요. 그러고 나서 요걸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할때 한번 여러분들 이거 정서해서 새로 또 필요한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옮겨 적어서 딱 정리해 놓으면은 요 자체가 여러분들 요약집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 이제 연습장에다가 그냥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 좀 적어 놓으셨다가 그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할 때 한번 정서해서 만들어 놔놓으면 요약집이 되거든요. 나도 요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요거 두 개. 우리 이제 강의 시간에 들어오실 때는 꼭 계산기하고 연습장하고 딱 준비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풀어 나가야 돼요. 그냥 계산은 눈으로 보선 안 되잖아. 그죠? 직접 내 손으로 풀어야 되니까 직접 풀어 보시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복습이 돼 버리니까 공부가 두번 반복되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푼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또 풀어 보시면 돼요. 계산기하고 연습장 요것 좀 준비해 주시고, 예,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물론 이제 또 입문 과정 들으실 분들도 한번 더 들어보세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회계 가장 기본 과정이니까 보세요. 자, 1월 1일에 시작해서 우리는 12월 말에 기업의 결산을 하잖아, 그죠? 예. 시작, 이걸 우리가 기초라 이랍니다. 기초. 기초. 끝부분을 기말이라 이라죠. 기말. 야,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뭘 합니까? 그죠? 결산하죠. 결산. 결산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예.
그죠. 이익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손익 계산이라 해랍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죠. 1억을 가지고 시작했다. 너무 많습니까? 아무튼 막 1억까지 시작했는데, 요게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재산 상태다. 재무 상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무 상태. 이거 알아보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1억이 뭘까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죠? 뭐 사업을 하시는데 1억을 시작했습니다. 1억을 뭘 하죠? 그죠? 예, 자산. 뭐? 예, 자본. 맞습니다. 1억이다, 그죠? 자산 1억이고 자본 1억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부채에 있었습니다. 그죠? 부채, 빚을 좀 냈다. 3천만 원 빚을 냈답니다. 그러면은 자본 얼마가 되죠? 예, 7천만 원. 요 관계를 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요 관계.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죠. 그죠? 자산은 부채 뿌려서 자본이죠. 자산만 해서 자본은 또 부채가 되죠. 즉, 자, 요 의미를 이제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는데, 하나 또 이제 또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과목, 우리가 뭐 주택관리사 대비한 이제 1차가 회계원리, 민법, 시설개론이 있습니다. 그죠? 요 세 과목인데, 이 세 과목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건 꼭 아셔야 돼요. 예. 전부 용어가 좀, 전부 들어보죠. 이건 어차피 우리 여러분들 건너야 될 이제 강의입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용어는 어떻게 할 거냐.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 좀 반복하세요. 반복.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너무 이제 용어 나오면 이해를 하시고 조금 반복. 알겠죠? 그 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해하셔야 되고. 자,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뭐 여기서 공식이 세 가지 나오잖아.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만에서 부채는 자본. 자산만에서 자본은 부채. 공식 세 개로 만들어지잖아. 공식 암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공식은 자연스럽게 아시면 되지. 그걸 뭐 공식을 갖다 뭐 암기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 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 다시 보세요. 요게 내 돈이죠. 내 돈. 부채는 뭐라 하죠? 네 돈이죠. 이건 총이죠. 즉,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기업의 총 운영 자금은 1억인데, 그 중에 빌리온 돈 3천이 있고, 내 돈 7천 들어갔다. 요걸 우리는 자기 자본이라 이랍니다. 자기 자본. 요걸 우리가 타인 자본이라 이라거든요. 이거는 총 자본. 네. 그럼 총 자본을 다른 말로 자산이다.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부채.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자본. 같은 말입니다.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쓸 거는 이 말 쓸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말뜻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와 자본, 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기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었는데, 그죠? 이 자산, 부채, 자본이 이제 1년 후에 이게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거, 이기 때 이제 1년 후에,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그죠? 이 금액이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예. 그 이때 이제 자산을 보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2억이 됐더라. 그죠? 3천만 원 내가 그때 빚은 이때 와서는 9천만 원 되었더라.
자동적으로 잡을 얼마가 돼 보죠? 1억 천 대죠, 그죠? 이래잖아,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산은 1억이 2억이 됐고, 부채는 3천이 9천이 됐고, 자본은 7천이 1억 천 됐습니다. 1년간 순수한 이익이 얼마가 생겼죠? 이익은. 그렇죠. 요거 차이잖아. 4천만 원이다. 아, 이익이 4천만 원 생겼구나. 이겁니다. 이익이 4천만 원. 요거 비교하는 거죠. 자, 1억이 늘어났지만은 부채가 6천 늘어나 버렸잖아. 그죠? 자산 총액은 1억이 늘어났지만은 빚이 6천만 원 늘어났으니까 결과적으로 4천만 원 순수한 이익이 생겼다 이겁니다. 자,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자산 부채 자본은 뭐라 부르고 기초입니다.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요걸 뭐라 하고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에 그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수익이 얼마냐? 수익. 이걸 보니까 8천, 아, 예를 들어서 수익을 7천만 원이더라.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보니까 3천만 원 들어갔더라. 그럼 이익이 얼마냐? 4천만 원 생겼다. 그죠? 이렇게. 그 수익은 7천만 원, 벌어들인 돈, 이 자산 가지고, 부채, 이 가지고, 그죠? 수익 7천만 원, 들어온 돈을 말합니다. 나간 돈 7천만 원 나갔다. 이익이 얼마? 4천만 원 남았다. 요 4천만 원 가는 요 돈하고 요거 차이 4천만 원하고 항상 일치가 됩니다. 같아야 되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회계, 즉 부기를 말합니다. 부기인데 부기는 복식 부기를 합니다. 복식, 양쪽.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장부에 기록할 때 항상 두 쪽에 기록돼, 양쪽에 기록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왼쪽과 오른쪽을 차변대변이라고 표현합니다. 차변대변의 그 합비가 일치됩니다. 그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 검증기능이 있다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 이익 4천만 원과 이 경우에 이익 4천만 원이 꼭 같아집니다. 이게 틀리면 잘못됐다 이거죠. 중간에.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하느냐. 자기 검증기능이라 이래 부릅니다. 아무튼 이런 원리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내 봤습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일에 1년간 이제 사업을 했는데 1년 후에 여기 생겼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벌어든 돈이 있더라. 그래서 이익이 얼마냐? 4천만 원이다. 요걸 나타내는 거. 요걸 뭐라 하고? 재무상태라 이랍니다. 요걸 뭐라 하고? 요것도 재무상태죠. 그죠? 재무상태고 재무상태입니다. 그죠? 요거는 무슨 재무상태? 기초 재무상태. 요거 뭐라 하고? 기말 재무상태. 요걸 뭐라 하고? 손익계산이라 하고.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결산 때는 12월 말에 결산되잖아. 그죠? 요거하고 요거 나타내는 거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 요게 내년에 가면 요게 뭐가 될까요? 기초가 되겠지. 그죠? 기초. 그렇죠? 1년 후에도 생기, 또 새로 생기겠죠. 그죠? 요게 우리가 말하는 건 항상 요겁니다. 요게 재무상태표. 요거 뭐라 하고? 손익계산서. 알겠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다. 그죠? 손익 계산을 나타내는 건 뭐고? 수익과 비용이다. 아시겠죠? 그거 빼고 나면 뭐가 되고? 이익이 되고. 이렇게. 그 요 원리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수익만 비용은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요걸 나타낸 표를 뭐라 부르느냐? 재무상태표. 요걸 나타낸 걸 뭐라고?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릅니다. 요걸 우리는 재무제표다. 결산보고서라 하는 겁니다. 그럼 회계원리가 뭐냐? 바로 요거 알아보는 거죠. 요게 회계원리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바로 요거다. 요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거 알아보는 게 우리 회계 원리다. 공부할 거. 우리 교재의 구성이 이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우리는 여기까지를 뭐라 하느냐. 재무회계를 해보거든요. 요걸 재무회계고. 이 우리 시험은 좀 특이하게 이게 또 있습니다. 원가 계산하는 게.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 시험에 80%가 나오고 요번에 시험에 20% 줘야 됩니다. 총 40문제거든요. 40문제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32문제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서 8문제 이렇게 요출이 됩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가 예, 먼저 그게 우리 교재에 차례 한번 찾아볼까요? 차례. 차례 보시면은 앞장에서 뭐 한 5번째 장 되네. 그죠? 5번째 오니까 우리 교재 예, 예, 잠깐 보세요. 제1편 재무회계 나오죠. 2편 원가관리계 나와 있습니다. 1편 재무회계 보면 쭉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까지 그죠. 원가회계 나오죠. 이래서 교재 끝나버립니다. 이 전체가 회계원리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다.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이다. 그럼 결과를 잘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된 게 자본이잖아. 그죠? 수익만의 비용 이익이죠. 결과적으로 자본과 이익이라는 것은 별도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자산 부채를 알면 요거 알 수 있는 거죠. 수입 비용 알면 요거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요걸 빼버리면, 없애버리면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 수입 비용만 하면 끝나버리죠. 그죠? 예, 요 부분이다. 요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또 우리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주관식이 아니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주관식 대비하면 안 되죠. 객관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예, 회계 원리라 하는 거는 요 회계 원리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회계 원리라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부기다. 그죠? 부기와 같다. 부기가 뭐냐? 장부 기장의 준말입니다. 부기다. 장부의 기장하는 거. 장부에 기장해야 결론적으로 결산을 해야 요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재무 상태와 설계를 알 수 있죠. 이거 전부 장부 기장을 통해서 나오잖아. 그 결론은 이거다. 그죠? 요거 알아보는 것이 뭐다? 회계 원리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오늘 첫날입니다만 처음 하고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냐? 이 자체가 요거는 기본 원리니까. 자, 보세요. 기초,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 그죠? 여기에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수입 비용, 이용률, 이걸 이제 우리가 보지만 총수익, 총비용, 순익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총수익, 총비용, 이익이다. 그죠? 요 관계를 한번 할게요. 자. 그대로 할게 보세요.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기초 자본. 여기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익. 또 하나 있습니다.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익이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게. 자, 같이 합시다. 시작.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기초 자본.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익. 또 한번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익. 아시겠죠? 요거 원리. 예. 자, 보세요. 기초자산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죠? 부채가 70원이다. 30원, 자본은 70원이다. 이때 기말자산은 200원이고, 기초부채가 만약에 90원이라 할까요? 110원이다. 그죠?
총수익은 만약에 120원이다. 이게 80원이고 이게 40원이다. 자, 요 원리가 이제 선입지조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산만의 부채는 자본이고 자산만의 부채는 자본이고 그죠? 수익만의 부용은 이익이고 또 여기 40원 나왔습니다 그죠? 기말 자본만의 기초 자본도 이익 맞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 요거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안 주어지죠. 이렇게 나옵니다. 요래 돼야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요거 구해봐라 합니다. 요거. 기초 부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거 그대로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해보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는 요거 못 구하죠.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자산, 부채, 자본인데 이걸 모르는 게 못 구합니다. 보류. 요거 구할 수 있겠네. 얼마? 40원. 여기서는 얼마죠? 110원. 자, 하나 있다 그랬으면 공식이 마지막 그게 뭐죠? 그렇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순이익이다. 11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110원에서 얼마? 40원 빼면 되죠? 70원. 그럼 요거 자동적으로 얼마? 30원. 정답.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아시겠죠? 그죠? 예. 요게 바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실제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예.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지금 교재. 84쪽 한번 보세요. 4쪽 26번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84쪽에 26번 문제. 오늘 교재가 준비 안 되신 분은 예, 다음 시간에 막 교재 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84쪽 26번입니다. 예.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이 부분은 예, 그대로 숫자만 적어 있겠습니다. 예. 뭐, 책 없으시면 이 칠판 보세요. 제가 예, 적어 드릴 테니까.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한국의 자료이다. 기초부채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요거 얼마고 묻죠. 그럼 주어진 거. 기초 자산은 8만 5천 원 주어졌고.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은 7만 2천 원. 기말 부채 총액이 3만 원이고 총수익은 6만 원이고 총비용은 6만 8천 원이다. 이래 주어졌습니다. 문제가. 이래 주어졌고 물론 이건 안 주어졌죠. 그죠? 이건 없고 안 주어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이렇습니다. 부채. 이런 모양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이거 모르면 못 구합니다. 그죠? 일단 보류하고, 이리 가볼게요. 요거 보면, 비용이 크네. 8,000원. 손실이죠. 이익이 아니고. 요걸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계산하실 때는. 이익은 플러스, 손실은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 8천 원입니다. 예, 그러면, 야, 이거, 이건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얼마? 4만 2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공식 또 있잖아.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다. 그죠? 4만 2천 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8천 원 나왔다. 이거, 4만 2천 원 빼기 얼마를 하니까 마이너스 8천 원이다.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요걸 빼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얼마 생각하시면 되잖아. 여기서 요걸 빼면 마이너스 나왔다는 건 이게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8천 원 크다. 이게 이거보다 8천 원 크다는 말이잖아. 이게 5만 원이네.
그래야 여기서 이거 빼면 많이 나오잖아.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이 금액. 자산 8만 5천 원이고 자본은 5만 원이다. 부채 얼마? 그죠? 3만 5천 원. 맞죠? 그죠? 예,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이제 풀어, 오늘 풀어보셨잖아. 그죠? 풀어보시면은 그 이거 이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에 한 번 정도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기본 원리만 아시면은 이걸 하고 또 제가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문제를 또 드릴 겁니다. 프린트 문제. 이 교재 없는 문제 있죠. 프린트 문제 같은 거, 또 기출 문제 같은 거 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것도 정답하고 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또 풀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자꾸 이제 반복하실 건 반복. 중요한 게 반복입니다. 내가 처음에 다 100% 혹시 몰랐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좀 더 보충하시면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충한다, 한다 생각하시고, 또 보통 주택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좀 연세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학교 공부하신 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뭐 계산 문제는 좀 약간 어둔할 겁니다. 근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계산은 사칙밖에 없습니다. 뭐 옛날에 수학, 뭐 인수분해, 시그마, 미분, 적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더하고 빼고입니다. 간혹 가다가 곱하고 나누기 있습니다만은 주로 더하고 빼는 겁니다. 계산기를 하시면 되잖아. 그죠? 계산기를 하시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저하고 꾸준하게 같이 하시면 된다 하는 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왔으니까 제가 여기 없는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 어차피 앞으로 또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자, 지금 이런 원리가 있었잖아. 그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게 1월 1일이고 12월 말일인데 그 중간에, 기간 중에 돈을 투자할 수도 있잖아, 기업에. 그죠? 또 찾기도 하겠죠. 추가 출자도 할 수가 있고 찾기도 한다. 그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가 출자. 차도 인출액이라거든. 추가 출자는 결국은 자본금을 증가시키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증자라 표현합니다. 자본금 증가. 요거는 자본 감소니까 뭐죠? 감자이라고. 그럼 정자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감자는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죠? 요 중간에, 즉 말해서 이 기간 중간 이 사이에, 이 사이에 기초와 기말 자본 사이에 정자가 있었다. 감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만약에 정자가 3천 있었고 감자가 1천 있었다. 요거는 더해야 되죠? 빼야 됩니다. 자, 요런 경우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때, 제가 다 지우면 안 되는데. 여기, 숫자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구해봐라. 물도 합시다. 이, 이제, 이런 문제 유행에서, 요, 정자, 감자까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다 하니까 일단 우리가 정자, 감자까지는 한번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게요. 보세요. 여기서 뭐 부하죠? 그죠? 이건 구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마이너스 8천이라 하면 알겠고. 그죠? 여기서는 이 4만 2천 하면 알겠고. 그럼 이제 마지막 공식 하나 남았는 게 이제 기말 자본만의 기초자본은 이익이다.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 이익이다 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기말 자본은 4만 2천 원인데 기초 자본 모르죠? 여기서 요거 빼면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있잖아. 그래서 이게 기말 자본 4만 2천 원입니다. 그죠? 4만 2천 원에서 요게 아니고 요걸 기초 자본으로 보는 겁니다. 요 전체 기초 자본 이렇게. 여기 기초 자본이다. 그럼 요 적은 동그라미에서 큰 동그라미를 뺀 게 요거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냥 정자와 감자가 있으면 항상 기초자본하고 요 계산을 같이 한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42,000에서 동그라미를 빼니까 마이너스 8,000 나왔다. 그러면 42,000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8,000 나왔다. 요 동그라미가 얼마일까요? 5만 원이죠. 42,000에서 5만 원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맞죠? 5만 원이죠. 그러면 요거 갈 수 있잖아. 얼마에서 2,000원 더 하니까. 얼마에서 2,000원 더 하니까 요거 나왔네. 요 얼마? 48,000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 85,000원과 48,000원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요 시점 1월 1일이니까 그죠? 요거 보면 안 되죠. 요거 봐야 되죠. 그죠? 이번에는 자산 85,000원, 자본 48,000원 요거 얼마고. 그럼 85,000원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 얼마? 37,000원 되겠네. 그죠? 요래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뺄 때는 정자, 감자 혹시 있으면은 요걸 한 묶음으로 본다 하는 걸 이해하세요. 알겠죠? 정자는 다음을 뭐라 하고, 자본금 증가, 추가 출자를 말한다, 감자는 자본 감소, 인출을 말한다. 그죠? 요게 우리 말하면은 회계원리에서 가장 나온 하나의 숫자,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 모양 문제.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